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은 제가 이 무당 관련한 질문을 들고 왔는데 예. 요즘 무당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걸 저도 이제 촬영을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데 아, 저도 좀 조회수 많이 나오는 걸로 좀 물어보지 맨날 무당 얘기만 물어봅니까? 선생님, 띄운새 안 찍으시잖아요. 띄운새도 이제 저도 이제 알리려면 찍어야 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네. 띄운새도 관심을 갖는데 그럼요. 사실 띠별대로 된다고 하면 뭐 다 잘 되겠죠. 무슨 띠가 좋다, 무슨 띠가 좋다. 그러면은 그 사람들 다 잘 되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원인을 봐야 돼요. 그 내면을 들어가서 그래서 그냥 띠 운세는 저는 사실 그냥 참작. 그냥 사람들이 위로. 아 올해는 내가 힘든 사람인데 이렇게 보니까 오. 내 띠가 좋다고 하네. 그래서 참작을 해서 위로가 되고 거기에 바탕이 돼서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좀 뭐 띠별 보는 사람 선생님들을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그 많은 인간들한테 용기를 주는 거예요. 그것은. 그래서 저도 다음에는 이제 유튜브 상으로 이제 얼굴을 자주 보일 건데 돈이 제가 사실 이게 많지는 않잖아요. 그러니까. 가끔 제가 이제 한 번씩 나와서 띠별로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뭐 오늘은 그러면은 오늘까지는 좀 그런 질문 드려볼게요. 이 무당들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 무당들이 요즘 왜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뭔가요? 그것은 신들만이 알겠죠. 그것은 뭐 다 생각이 틀려요 사람들마다.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. 이제 우리 이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. 배달의 민족. 그렇죠. 뭐 이거 뭐 그 사이트 배달의 민족이 아니 배민이 아니고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대부터 많이 이렇게 빌었어요. 칠성에다 빌고 할머니가 장독대다 물을 떠놓고 그리고 어디 뭐 시험 보러 가거나 과거 시험 보러 가거나 뭐 먼 길 가면은 곱게 빌고 산천에다 기도를 하고 선왕에다 큰 나무만 보아도 절을 하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이제 돌아가시면 이분들이 또 살아생전에 지은 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 업장을 닦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 쓰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산에 있어야 할 영가들이 이 우리가 훼손을 하잖아요. 모든 걸. 자연도 훼손하고. 그러니까 산에 있어야 할 영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나하고 주파수가 맞는 사람하고 붙다 보니까 빙의 환자도 많이 생기고 신 제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걸 판단을 또 잘 쳐야 돼요. 선생들이 그냥 대 흔들고 뭐 방울부채 흔든다고 해서 다 신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업장을 닦으려고 자손의 몸을 빌려서 업장을 닦으려고 왔는지 안 왔는지 판단을 잘 지어야 한다는 것이지.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빌려서 닦으면 저승에서 10년 닦고 인간의 몸을 빌려서 닦으면 하루면 닦는다는 얘기가 있어요. 저도 뭐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가봤으니까 궁금하지도 않고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일단 의식주니까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도 이 묵부리를 하잖아요. 점을 치고. 근데 여태까지 이제 저도 점을 많이 치진 않았어요. 뭐 거의 뭐 기도 다니고 얘가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전화 와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 일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다시 이제 이 사바 세계, 이 강호 세계죠, 양육 강식, 이 유튜버 세상에 뛰어든 것은 나란 존재를 한번 이제 알리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명을 받고 나왔는데. 아무튼 무당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. 그래서 올해 내년 뭐 정신 이상자들 우울증 환자들이 요새 많잖아요. 그리고 뭐 공황장애가 원래 그런 단어가 없었는데도 연예인이 뭐 나옴으로써 뭐 공황장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다 신병이잖아요 귀신병.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건데 그 기운이 어디서 오냐 결국은 내면을 보니까 귀에서 온다는 거죠. 귀신들. 그러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또 중간에 이렇게 치우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생계를 위해서 제대로 말문을 못 열면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을 또 병행을 하잖아요.
그 사람들이 가장 좀 안 됐어요. 사실은. 어? 그러니까 아, 지금 이 돌아가는 추세로 보면 무당은 계속 나오고 또 지는 사람이 있고 뜨는 사람이 있고 어? 그렇게 될 겁니다. 앞으로. 그럼 이렇게 좀 무당이 많아지는 이 시기에 예. 진짜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는 방법이 있나요?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운이라고 보죠. 이제 뭐 우리가 흔히들 뭐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. 네. 운이 70%, 노력이 30%. 근데 저는 그걸 부정하는 사람입니다. 우리 인간은 운의 모든 것이 자유가 돼요. 100%. 노력도 노력 운이 들어와야 노력을 하는 것이지 운이 안 들어오면 노력도 안 해. 성공도 성공 운이 들어와야 하고 학교 공부도 학업 운이 들어와야 공부가 잘 되잖아요. 하나를 네. 보더라도 집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 부모 잘 만나는 것도 그 사람의 운이고 전생에 그 조상이 업을 잘 닦은 거예요. 그나마. 그래서 한 번에 올바른 선생 만나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최고 복받은 사람입니다. 지금의 실정에서는. 아, 그런 분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. 뭘 멀리서 찾아요. 앞에 있는데. 아. 선생님한테 가면 되겠네요. 저는 나름대로 이 변방에서 북소리를 내고 있지만 만인간, 천인간들 특히 우리 무속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. 이미 네. 확증된, 검증된 도사입니다. 뭐 도사라고 해서 뭐 면도사는 아니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막 얼굴이 뭐 조폭같이 생겼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리고 내가 확신을 해주니까 사기꾼 같다고 그래요. 어떤 사람. 어저께 이제 전화 통화하는 사람이 엊그저께구나 이틀 전에. 당신이 그렇게 확신을 못 받을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. 어? 당신이 다른 데서 실패를 봤다고 해서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냐. 그분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지만 방식이 틀리니까 믿고 할 바에는 하고 안 할 바에는 안 해라. 그랬더니 바로 흔쾌히 승낙하시더라고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